저희 스마트 링거 행어 시스템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 시스템에는 세 가지 종류의 모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관리자의 PC와 시리얼로 연결되어 환자들의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디네이터 모트와 두 번째, 개별 장소마다 설치되는 고정 모트들,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링겔대에 장착되는 SRH 모트가 있습니다. 저희 SRH 모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링겔액의 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링겔액 잔량 측정 센서, 그리고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터와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환자들의 변경되는 센싱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니의 링겔액이 지금 100%가 되어 있는데 링겔액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니의 링겔액이 100에서 0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마이클의 체온을 제가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5도에서 32도로 37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탐을 1층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이동하여 센싱 정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탐이 1층에서 화장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